I'm back to Korea. Come on.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러분 궁금해하신 종목 같이 한번 챙겨볼 텐데요. 먼저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이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죠. 한번 먼저 챙겨보자면요. 자, 고점 부위에서 제법 6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거의 밀리다시피 큰 폭의 낙폭 가져왔습니다. 자, 전일은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우리나라 지금 800원대 있는데, 여기 밑에 1364원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환율이 좀처럼 1380원 인근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환율이 이쪽으로 1360원대로 내려온 지도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나스닥이 60일 인근에 있는데 빨리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야 되겠죠. 자, 다우존스는 20일 인근에서 반등을 좀 한 반면에 나스닥은 최근에 테슬라도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또 등등 뭐 AI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반도체에 관한 이슈들 때문에 좀 크게 흔들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데 혼자 잘 갈 수는 없겠죠. 자,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추세선 쭉 꺼보면요, 여기는 지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재 일단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들을 이은 추세선이 여기 있죠. 자, 그 추세선이 120일 이평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반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미국 시장이 먼저 좀 안정을 찾아야 될 테고요. 빨리 강하게 반등을 하면 할수록 이 하락 추세 전환되려는 이 부분이 좀 진정이 빠를 테고요.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밑으로 여기 121선도 깨고 내려간다면 시장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이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코스피를 접근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상승 추세가 무너졌으니, 이렇게 무너졌으니, 자, 여기 인근이었거든요. 올라가도 다시 대밀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직전 저점대 830라인 깨면 810, 그리고 800 초반까지도 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800 인근에서 겨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797. 자, 코스닥이 훨씬 좋지 않죠. 이것은 추세가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께서 질문해 주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포스코 퓨처 M도, 포스코 퓨처 M은 코스피네요, 그죠? 포스코 BM은,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이죠.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힘없이 좀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 2차전지 섹터가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포진해 있는 바, 보시다시피 추세가 하락 추세로 꼬꾸라져 있죠. 그러니까 뭐 잘 갈 수가 없을 것은 당연하다. 코스닥이 흔들리는 것이, 2차전지 섹터가 흔들리면 코스닥이 잘 갈 수 없다.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22만원대부터 쭉쭉쭉 좀 매수해서 20만원이다. 에코프로 BM 40%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차트를 조금 좁혀서 한번 보죠. 자, 일단 중요 지지 저항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 지지 저항대를 꺼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밑으로 지금 쳐져 버리면 쭉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게 된 여기서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20만원대가 본인 매수 단가가, 자, 60일 인근이죠. 자, 전이 3.8% 빠졌고,
이평선과 지지와 저항을 아신다면 이평선은 현재 모든 이평선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 중에서도 저점을 지금 이탈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부위에서 강하게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자, 조정은 가볍게 받고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조정을 가볍게 받고 20일 돌파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강하게 올라간 것까진 좋았는데 그냥 힘없이 쭉 미끌리면서 전저점도 깨버렸습니다. 자, 다행히 여기 부위에서는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 자, 두 번, 세번 반등 시도했는데 전일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생길 정도의 또큰3.8% 밀려버렸으니까 현재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중요 포인트는요. 반드시 내일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될 텐데. 참 그것도 지금 현재 좀 쉽지 않아요. 음봉으로 워낙 크게 밀렸기 때문에. 자, 만약에 빠져버린다면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빠져버리면요. 완전 하락 추세에 재진입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죠? 반등 시도가 계속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결국 힘없이 밀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제법 크게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처진다면요 눈물 좀 머금고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요 첫 번째 관문인 18만 5천원권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더라도 본인 매수 단가 인근 20만원 인근은 초강력 저항으로 일단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니까 그죠? 이평선 60일 인근 지금 위치한 20만원 여기는요 앞전에서 못 넘어가던 상당히 저항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점 정리하자면요 추가 하락하면요 눈물을 머금고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 반등을 할 때는요 20일 인근은 한 번에 다이렉트로 넘어가긴 힘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가면요 가장 좋고요. 여기 20만원 인근에서 밀릴 때 적당히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 시도가 나와야만 그죠? 21만 6천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과연 20만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20만원 인근에 갈때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가면 던질 필요 없겠죠? 그런데 내 매수 단가인 20만원 인근 가서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밀린다 싶으면요. 그 또한 약 손실로 약간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곧 죽어도 이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한다면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그럼 이평선 20일이 이렇게 돌았을 거거든요. 조정 받을 때 여기서 밀릴 때좀 끊었다가 일부 여기에서 20일 인근에서 이렇게 재반등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재반등할 때 위에서 이렇게 끊었다가 밀리면 여기 지지권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중간에 하락폭도 다 두드려 맞지 않고 다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2차전지 섹터가 워낙 별로 현재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종목을 교체하는 것,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종목 교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포스코 퓨처 M. 야,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건 더안 좋잖아. 7% 넘게 빠졌잖아요. 이거를 지금 매도 안 하고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 처음 보거든요, 최근에. 자, 이것도 그럼 지지저항 꺼 보면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내일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던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졌는지 올랐는지 보면 되겠죠. 하락 추세 중에서 반등 시도 나오다가 이 또한 무너졌습니다. 포스코 퓨처 M의 상황에서 좀 전에 에코프로 BM은 이런 상황입니다. 맞죠? 자, 행복마인드님 맞죠? 에코프로 BM이 딱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밑으로 만약 추가 하락하면 던져라 그랬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자, 만약에 안 던졌다 쳐요. 이렇게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추세가 반등 시도 넣다가 실패하면서 확 무너지는 저점을 딱 무너뜨리는
여기 아주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좀더 좁혀 볼까요? 자, 지지와 저항은 어느 권력에 가면 잘 빠지려 하지 않는 그런 권력을 지지권이라는데, 여기 가면요 아주 탄탄한 좀 지지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번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니까 추가 급락이 나와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또한 전략은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앞전을 좀더 줄여서 한번 볼게요. 지지권이 어디 정도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자, 만약 추가 하락한다면 여기 좌측에 가면요, 여기서 또 반등한 구간이 있죠. 17만 6천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17만 6천원권. 그럼 지금 20만 9천원인데 3만원 더 빠지잖아요. 와, 그러면 손실이 또 좀, 커지잖아요. 3만원, 15, 3만원이면 10%면 2만원, 15%지 않습니까? 이거 용납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17만 6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다. 자, 추가 하락한다면 저는 비중 축소를 의견을 드릴게요. 자, 다른 사람한테 종목 상담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하면서 던져라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확률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오중중한 대답 하거든요. 맞으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저 욕들을 먹을 것 같으니까 어중중하게 말하자면, 닥터K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기를 못 지키니까 확 무너진다. 그죠? 자, 그렇다면 무너지면 추가 하락하면 아까 17만 6천 원입니까? 그 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다. 추가 하락 더 심해지니까 일단은 처진다 싶으면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반등을 해도 여기 24만 6천 원 초강력 저항이거든요. 자, 본인 단가가 25만 2천 원이니까 참 본전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만약에 반등을 할때 이러한 모습으로 강하게 반등을 하면요, 그죠?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면 24만 6천원까지 가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은 찔끔하고, 이렇게 반등은 찔끔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그죠? 추가로 확 이렇게 밀려버리면 여기서 반등하다가 다시 밀려버리고 여기 저점 못 지키고 이렇게 하락하면 추세가 완전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코스닥 반등 시 2차전지가 오를까 싶어서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차전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본인 포트폴리오를 40% 40% 이렇게 2차전지 두 종목에 가지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는 좀 구성한 거 아니냐? 아닌 거죠.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만 같은 섹터에 있으면 위험을 같이 감수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같은 2차전지 섹터 이렇게 몰빵에 가깝게 한 섹터로 몰려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자, 전기전자 한 종목, 그다음에 뭐 2차전지 한 종목, 그다음에 요새 좀 좋은 또뭐 조선주 한 종목, 그다음에 여타 뭐 다른 종목, 이렇게 한 종목씩 해가지고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때이 안에 이렇게 세 종목이 바이오 이렇게 내지는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두 종목인데 2차전지 이렇게 쏠리면 되지 않는다. 그점 참고로 잘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손절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닥터K도 예전에 정말로 손절이 가장 어려웠는데 매도가 어렵거든요. 매수보다. 매도는요, 매수는 일단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매도는 먹고 있을 때 매도하는 것도 있고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매도하는 것도 있어요. 먹고 있을 때 매도는 왜또 주저되는 줄 알아요? 더 올라갈까 봐. 그죠? 그래서 팔았는데 빠지면 아유 잘했다 싶지만, 팔았는데 올라가면 막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아, 들고 있을 텐데. 아, 더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자, 빠지는 거는 내 손실이, 지금 자금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더못 던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심리적인 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걸 토해냈을 때더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무너질 때, 자, 이거 포스코 퓨처 M은 말씀 다 드렸으니까, 에코프로 BM이, 자, 포스코 퓨처 M이, 포스코,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처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죠? 그러니까 빠질 때, 던지라 할 때, 그 의견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자, 포스코 퓨처 M이 이렇게 돼 있다가 안 던지는 거, 엄청 빠지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 내일 처진다. 그럼 일단은 40% 가지고 있잖아요? 한 5%씩 내지는 10%씩 던져요. 그죠? 안 던진다고 꼭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행히 내일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면요. 좀더 지켜보시고요. 오늘 어저께 저점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이탈하는 폭망, 폭과 비례해서 만1% 정도 빠지면 한, 예를 들어서 5%. 내지는 10%, 40% 중에 축소하시고요. 뭐3% 빠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 빠지는 강도에 따라서 비중을 축소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도, 자, 물타기 말씀하셨는데, 22만원부터 물타기 했다. 자, 22만원대가, 그러니까 언제 22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22만원 정도에서 사서 빠질 때 물타기 했다. 맞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기 인근. 아니면 여기 인근. 최근에 한두 달 이내에, 부터 빠질 때 조금씩, 비중 늘어나갔다. 맞다. 1번. 자, 포인트가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근은, 그죠? 추세가, 자, 본인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을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가 일단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고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해보십시오.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고 있습니까? 고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다. 1번. 6월달에 양봉 두개날때 매수. 여기. 자,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좀 빨라요. 여러분들 20일을 돌파하니까, 그죠? 20일을 돌파하니까 매수를 한번 해볼까? 그거 완벽한 포인트 아닙니다. 저는 이런 포인트를 더 강조하거든요. 좀 좁혀놓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게 본인한테 도움 많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정도. 여 최근에는요, 딱 매수 포인트 여기 정도 말고는 매수 포인트가, 최근에 여기부터는 매수 포인트가 여기 말고는 매수 포인트가 없어요. 우와, 이런 데서 매수해서 하면 좋지 않아?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거 좀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추세가 지금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잘 갔으면 이제 되게 좋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추세 돌려놓고 이렇게 딱 가면 좋았는데 반등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럼 추세 전환 실패거든요. 그럼 여기 부위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면 별로입니다. 별로.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눌려주는 이러한 시점, 요 좌측으로 가면요, 이거 봐서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주는 이런 시점이 최적의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갔고, 이렇게 처질 때는 안 건드리고, 다시 올라타고 눌려주는 이런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는 이런 시점이 매수 포인트인데, 이렇게 처지고 있는데, 이런 데서 매수하셨으니까 올라가다가도, 그죠? 밀려 내려오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죠?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봉 나올 때 매수를 했다. 자, 그러면 조건을 하나 달 수는 있어요. 20일이 깨지면 줄였어야 되는 겁니다. 자, 20일 인근 이 본인 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이후에 조금씩 줄여가지고 20일 인근이 깨지면 본인 매수 단가보다 약간 이제 처지면서
아, 하락천환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자, 볼까요? 모든 이평선 다 머리 위에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가 딱 무너지는 순간. 그러면 좀 줄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좋아요. 그럼 20만 원이라 했으니까 지금 3만 원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10% 이상 빠진 거 아닙니까? 3만 원이니까. 저15% 가까이 빠졌습니까? 그죠? 버티니까 손실 폭이 커지지 않습니까? 마지노선은 18만 1000원 여기가 깨졌을 때는 전저점이잖아요. 많이 줄였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깨지면 손실폭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수하려는 이유가 훼손될 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본인은 여기 양봉 두개 했을 때, 아, 이제 하락폭이 좀 있었으니까 20일도 돌파했으니 아, 매수를 해볼까 이런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에 잘 버텨주고 또 이렇게 반등하더라도 60일인근 가서 또 한번 살짝 또 조정 받을 테고 빵 띄우면서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힘없이 줄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잘 참고를 하시고요. 내가 사고자 한 이유 내지는 지지권 무너지고 하면 반드시 비중 축소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오랜만에 거래량 좀 늘면서 양봉 잘 뜨길래 다음날 일한다고 대응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이너스가 크게 났고 참 그렇죠. 그게 상당히 직장인들은 좀 애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밀리고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크게 좀 밀렸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은요. 미리 컷 자리에 물량을 좀 걸어 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회의도 가거나 일한다고 두세 시간 못 봤는데 그 안에 이렇게 뭐 저점 푹 깨버리면 그죠? 손쓸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 가만 용인하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컷 나가야 될 자리에 미리 로스컷 걸어놓고 일부 물량 지켜보는 것도 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종목 한번 말씀드려봤고 나중에 추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닥터K의 전망이 잘 맞다 하시면 닥터K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더 많이 신뢰하시면서 본인 참고의 폭을 늘려가시고요. 말한 대로 하나도 맞지 않으면요. 그냥 다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맞는 확률이 좀 높을 겁니다. 자, 방송 한번 녹화 한번 끊고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